안녕하세요, 밥슈틀입니다. 오늘은 파리 미슐랭 3스타에서 20년 동안 경력을 쌓은 생선 요리 장인의 레스토랑 라 따블다 키기로를 소개합니다. 식당이 굉장히 좁아 서빙까지 3명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먼저 식전주로 샴페인 한 잔씩 주문했는데 방금 딴 시원한 샴페인 한 모금하고 올라오는 기포를 보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 요리로 나온 전체 요리에 생선이 떡하니 있어 약간 충격이었는데 부드럽게 익힌 넙치에 아티초크, 펜넬, 입에서 살살 녹는 대파까지 상큼한 드레싱을 곁들이니 식사를 시작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토마토 가스파초를 곁들인 새우 요리입니다. 이날 먹었던 요리 중에 가장 맛있었는데 감칠맛 터지는 토마토와 향긋한 올리브유, 겉만 살짝 데친 탱글탱글한 새우가 아직까지도 생각납니다. 같이 간 소믈리에 친구의 추천으로 화이트 와인도 한 병 마셨는데 고소한 참기름 향이 확 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어서 생선 육수 소스를 곁들인 대구와 태운 가지입니다. 생선의 굽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완벽해서 포크로 누르면 으깨질 정도로 부드럽지만 여전히 촉촉하고 소스와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또 태운 가지는 스모키한 향이 일품이라 심플하면서도 흠잡기 어려운 요리였습니다. 네 번째 요리, 닭 육수 소스를 곁들인 농어와 양배추입니다. 껍질째 나와서 비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괜한 우려였고 녹진한 치킨 소스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거기다 와인 한 모금하니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소스가 진짜 맛있어서 싹싹 비웠네요. 마지막 디저트, 프로마주 블랑 크림과 살구 시럽을 곁들인 다쿠아지입니다. 심플하지만 단맛과 신맛, 부드러움의 밸런스를 잘 잡아서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인생 최고의 생선 요리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밥슈틀이었습니다.